도망가자.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대를 어쿠스틱 다음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둘 다 지금 도망가는 복장으로 왔어요. 그렇죠. 네. 당장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바로 인천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고 왔는데 건우도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맞아요. 건우한테 야 건우야 여행 가자 그랬더니 도망칩시다. 도망칩시다. 그게 너무 웃겼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이거. 그렇지. 도망 여행 가자 그러니까 도망갑시다. 이게 그 선우정화의 도망가자가 이 현대인들한테 정말 큰 치유가 됐던 그러니까, 이유가 맞아.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야. 사실 도망가자 그 한마디에 어떻게 약간 힐링이 되잖아요. 딱 듣는 순간에 훅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뭔가 이 현대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어떤 맞아요. 하나의 그 정말 딱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여행 가고 쉬고 싶고 이 수준이 아니고 도망치고 싶은 수준으로 도망치고 힘들게 싶은. 살고 있는 거야. 맞아요. 우리는 오늘 도망복장. 그렇죠. 네, 도망자들. 도망자들. 그렇습니다. 도망자들. 사실 뭐 이 정도면 진짜 젠틀하게 도망가는 거지. 그렇죠. 어. 우리 이렇게 여기서 도망치면은 도망자가 아니고 그냥 망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망자. 망자들. 아 망자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은 뭐 이제 또 슬슬 또 풀려가고 있어서 요즘 이제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저 다음 달에 갑니다. 어? 어디로 갑니까? 저 베트남 갑니다. 아니 3년 만에 좀 더 있다가 일본 간다며. 아 일본은 일본 9월에 가고 또 가고. 아 빡치네. 도망갈 거야 나. 얘가 여행 가는데 제가 왜 빡치죠? 그냥 같이 가자. 같이 가고 빨리 싶다. 잡자. 좋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명하게 건강하게 잘 도망치십시오. 아 자 오늘은 또 체코로 날아갑니다. 체코. 체코는 저희가 이제 뭔가 체코라고 하면은 기타를 잘 만드는 나라로 음흠.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긍정적인 선입견이 생겼어요. 맞아요. 후르크랑 로자우드랑 네. 이런 굴지의 브랜드들을 소유하면서 그리고 또 이 사회주의의 어떤 그 특성상 그렇죠. 열심히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특색이 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북한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뭐 제대로 만들었겠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제대로 만들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코를 어쿠스틱 기타의 명가, 좀 어쿠스틱 기타의 브랜드가 메이드 인 체코라고 하면 좀 믿음이 가는 좀 그런 느낌인데 오늘도 메이드 인 체코 브랜드입니다. BSG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저희가 브랜드 오늘 진짜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저는 얀 스토비세크라는 이제 매뉴팩처러가 있어요. 1992년도에 처음으로 기타를 만들고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그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렇죠. 92년도에 생각보다. 만든 거면은 이제 한 30년 정도 된 거죠. 딱 30년 됐네요. 30년 정도 됐고 그리고 기타 공방을 차린 건 95년도. 그러니까 92년도에 첫 기타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그때 프로로 만든 건 아니었고 좀 취미처럼 만들었다가 그동안에 이제 그 기타 스쿨 가가지고 음흠. 공부하고 95년도에 이제 자기 브랜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열심히 만들고 브랜드를 처음 이제 론칭을 할 때 99년도에 파벨 뷰레스라는 사람이 파벨 뷰레스 이게 체코어라 그렇죠, 사람 이름 말이.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뷰레스가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오면서 뷰레스 스토비색 기타 이래서 BSG입니다. 브레스 스토비색 기타 정은 밴드랑 비슷한 장명 그런 장명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제 최근 20년 정도 동안 처음에 이제 미국, 스위스 한 요쪽에서만 인기를 끌다가 좀 지금은 글로벌 인지도를 좀 얻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최근 20년 동안 완전히 성장을 많이 한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메이드 인 체코의 BSG를 처음으로 어탐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하는 브랜드치고는 가격이 꽤 있어가지고 오 이거 봐라 이랬는데 뭐 또 소리가 들어보니까 좋더라. 그리고 일단 체코고 체코고 체코발이 네. 또 있어. 우리가 요새 체코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조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봐왔던 체코 이미지가 있는데 그쵸. 얘가 망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그건 봐야 알지. 근데 아까 보니까 망치진 않겠더라. 자 260만원이에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치고는 가격이 좀 있죠. 메이드 인 체코고요. 전장 103.5cm, 무게는 2.08kg, 두께는 106mm, 구프레티 뚫려는 78mm입니다. 네,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에 상판은 솔리드 시더탑입니다. 측후판은 솔리드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색상이 전체적으로 좀 통일감이 있어요. 연한 갈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상이 나와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고도입니다.
너트는 44mm의 에보니 너트, 스케일은 650mm. 이게 지금 저희가 우리가 원래 평소에 쓰는 그런 스펙들이 거의 안 나와 있어 갖고 뭐 너트 재질, 지팡 곡률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뭐 저기 브릿지 재질도 지금 안 나와 있고. 근데 보면 브릿지 에보니 같지 않아요? 에보니 같죠? 에보니 같죠? 에보니 같아요. 그리고 프레스는 20 저기 19, 10, 네. 20. 20 그쵸? 아니야? 그죠? 맞아요. 20, 50. 어, 그렇죠. 예. 20 프레까지 있고요. 그래서 요거 좀 빈칸이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브랜드에서 제공되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 가지고. 모델명은 GA10CF죠. 네, 네. 요거를 제가 모델명을 분석을 좀 해 드릴게요. 앞에 네. GA는 뭐 당연히 그랜드 오디토리움이고. 그렇죠. 그 10은 여기 이제 그 축구판 목재에 따라서 여기 모델명이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됩니다. 10은 마호가니, 12는 월러, 14는 오방콜, 15는 체리. 체리로도 만드나 봐요. 체리 나무. 16이 플레임드 메이플, 18이 퀼티드 메이플, 그리고 19가 부빙가, 27이 인디안 로즈우드, 포페로, 코코볼로,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도 당연히 하네요. 33은 겁나 비싸겠네요. 네. 뭐 클라로 월럿, 컬리 무닌가, 이것도 또 처음 들어보는 목재고요. 네. 마카사라 에보니, 에보니로 축구판을 해요. 축구판을 만든다고. 지르코테의 컬리코아까지 굉장히 독특한. 이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마카사라 에보니 축구판 너무 궁금하고. 에보니가 진짜 궁금한데. 에보니 축구판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이 처음 들어보는 컬리 무닌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 이렇게 축구판의 재질에 따라서 중간에 이제 숫자가 변경이 되고요. 이게 CF는 마치 그 테일러 같은 네, 느낌이네요. CF는 컷어웨이에 이거는 이제 올 솔리드가 아니고 풀 솔리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CF라고 하면은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고 올솔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모델명까지 알아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부터 우리 평상시 하던 걸로 네, 갈게요. 늘 듣는 걸로. 네. 괜찮네요. 괜찮은데요. 네, 잘 좋아요. 만드는 네. 잘 이게 만드는. 뭐라고 해야 되지? 배음이 위에 막 확 깔려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담백하고 네. 일단 얘가 마호가니잖아요. 네네네. 마호가니다 보니까 그 성향을 좀 잘 만든 마호가니. 네, 잘 만들었어요. 그죠? 뒤로 가볼게요. 좋다. 이 오픈 코드 좀 좋네요. 오. 제가 왜 오해했냐면 그 탑노트의 멜로디가 딱 바뀔 때 이 반향이 착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좋아요. 네. 오픈 코드 쪽이 더 매력적이네요. 네, 여기 네네네. 하이보다는 하이보다 오픈이 더 매력적이다.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되게 잘 만든 그런 느낌의 마호가니 사운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되게 뭐 화려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건 어차피 뭐 브랜드의 특징이라기보다 목재 그렇죠, 특징으로 목재가 일단 마호가니이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BSG를 두 대를 오늘 해볼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27 로즈우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 성향 비교해 보기가 아주 좋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비교 시연을 또 기대해 주시고 아르페지오 들어볼게요. 네, 핑거 보겠습니다. 좋아 아르페지오. 오. 꼴 안 쳐? 대충 칠 거야? 이건데. 소리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게 뭐 마호가니의 어떤 좀 점잖은 매력을 굉장히 잘 정리정돈한 좀 하이엔드 마호가니 사운드가 네, 납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260만 원이고요. 그렇죠. 방향도 좋죠. 그죠? 이게 지금 GA 바디인데 솔로를 들어보니까 약간 OM 느낌의 차
타고 나오죠. 뭉쳐 이렇게. 있는 소리가 맞아요. 잘 나오네요. 근데 GA인데 생각보다 좀 안 커 보인다. 약간 좀 작은 GA 아닌가? 어때요? 테일러랑 비슷한가요? 테일러 GA랑?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 근데 뭔가 약간 느낌이 느낌이 좀 느낌이 작게 좀 느껴지는. 네.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컴팩트한 GA 느낌이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네, 103.5cm 전장도 뭐 사봤을 때도 이게 꽉 차기 때문에. 네, 구프렛 뒤뜰레도 78mm라 사실 뭐 손에 꽉 차는 느낌일 거고. 이 넥도 지금 이게 44인가요? 네, 44. 그렇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피지컬은 생각보다 좀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안 커 보이는데 커요. 네, 좋습니다. 사운드 되게 좋은데? 다 들어봤죠? 지금 픽업이 없어가지고. 나 1, 2번 줄 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 그래서 아까 1, 2번 줄 소리가 좋기 때문에 오픈 코드 여기서 매력적인가 봐.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 2번 줄 이제 잡았을 때 사운드가 오픈해가지고 1, 2번 줄 그냥 그치, 날리는 것보다. 그거 말고 이제 D에서 1, 2번 줄에서 그렇죠, 그 타노도 바꿀 때. 아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서 그 느낌이 좋았던 거야. 1, 2번 줄 소리가 좋네요. 좋네요. 하이 쪽을 아주 잘 잡아놓은 그런 사운드입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이거는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러브송 듣고 오겠습니다. 뿅. 좋습니다. 인토네이션도 좀 잘 확인해 볼 수 네. 있는 네, 그런 시연이었고요. GA10CF 첫인상이 일단 괜찮네요. 저는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역시 메이드 인 체코다. 체코는 어쿠스틱 기타를 잘 만들어 잘 만들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건지 잘 만들어야만 하는 건지 잘 만들지 없지만. 못하면 다 도태되 뭐 국가적으로 혼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또 빨갱이 특집을 한번 했잖아요. 레드브루크.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또 메이드 인 체코의 좋은 브랜드를 만난 것 같고요. 영업시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 BSG라는 기타를 저희가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은 기타라고 해서 보고 싶은 기타 BSG라고 보고 싶은 기타. 그렇죠. 보고 싶은 기타. 아무 계속 보자. 아, 오케이. 네. 알겠어요. 보고 싶은 기타 BSG.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체코 기타 필수 체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메이드 인 체코예요. 그러니까요.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0점,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5.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5, 평균 75 나왔고요. 첫 등장이 75.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75가 좋은 기타를 나누는 딱 그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맞아. 70점부터가 이거 괜찮다 정도고 그렇지. 75 넘어가면 좋다야. 이제 좋다, 그때부터 맞아. 80 넘어간다 개좋다야. 아 너무 그런가? 너무 진짜 좋다야. 그렇지. 80 넘어가면 아, 뭐 괜찮아. 그거 국보사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개좋아. 80 넘어가면. 아직은 그것까지는 좀 아니지만 75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좋은 기타에 딱 초입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 260인데 이 정도 점수면 정말 잘 받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거의 후르크 옐로우가 거의 우리가 그 가격대 최고거든요. 250인데 그게 78점. 아~ 그 가격대에서는 뭐
근데 우리 뭐 후르쿠를 진짜 워낙에 칭찬을 많이 했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같은 체코 기타인 BSG도 75점 좋은 기타의 기준에 정확하게 가닿았습니다. 자, GA10CF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OM27F입니다. 바디도 OM에 그리고 로즈우드에 이것과 완전히 좀 다른 세계관의 그런 사운드가 나오긴 할 건데 그래도 이거는 CF가 아니고 F면은 쿼드웨이가 아니네요. 쿼드웨이가 아니죠. 그래도 뭐 사운드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네. 원래는 이거랑 똑같은 바디 형태의 쿼드 그렇죠. 위드 들어가 있는 거 로즈우드를 해봐야 목재 그렇죠. 차이만 딱 들리는데 워낙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BSG가 처음이니까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비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가격이 좀 올라가요. 320만원입니다 260, 320. 첫 등장이 상당히 임팩트 있는 친구죠. 네, BSG 보고 싶은 기타. 어허. 네, 다음 시간에는 로즈우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